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파이썬 TK 인터를 활용한 파이썬 GUI 프로그램은 저희가 멀티 체크 박스를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버튼하고 그다음에 체크 버튼 만드는 거 이런 액션까지 포함된 것을 저희가 소스코드로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는 멀티 체크 박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과정들을 듣는다고 했을 때 과정들이 이제 여러 개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상품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 개의 그런 멀티 체크 박스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한 것을 나중에 이걸 뭐 가격들을 뭐 종합을 해가지고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뭐 결제 시스템들을 구현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의 어떤 파이썬 GUI를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목록들을 뭐 하나씩 체크박스 형태의 그런 버튼들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체크 버튼을 이제 반복문으로 한번 만드는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액션은 포함시키지 않고요. 나타난 화면이 나타난 것까지만 우선 추가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버튼 요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삭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삭제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바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과정들을 한번 멀티 목록을 우선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배열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한번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입문 과정, 저희 카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노션 활용 방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그 교육 과정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또 전문 분야인 모의킹 실무 과정,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이렇게 해서 네개 과정에 저희가 접수를 받을 겁니다. 나중에는요. 자, 이렇게 목록을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목록들을 하나씩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앞에 사용했던 그 반복문하고도 또 연관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포고문을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for i in range, 그 다음에 네 개의 이 목록에 대해서 저희가 반복을 하게 될 거고요. 요것을 이제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요 네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거는 이제 체크박스를 이제 초기화 했을 때 저희가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된 것들은 뒤쪽에서 variable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적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들을 여기 배열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려면은 당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요것을 네 번을 반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네 번을 반복할 때는 앞에는 저희가 정의했던 이 배열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기존 거그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배열식으로만 여러분들이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하나만 저희가 체크 버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만들 때 정의할 땐 텍스트 안에다 이렇게 문자로 정의를 하게 되지만은 지금은 요것이 이제 체크박스 안에 저희가 목록들이 요 이름들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값에서 요 값을 이제 들고 와야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첫 번째 정의했던 i 번째에 정의했던 것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폰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체크 밸리어블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정의했던 것을 그대로 또 가져와서 저희가 i로 입력을 해서 요 모든 것들이 다 펠스 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요것을 좀 정의를 할 때는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위치 정보가 이제 저희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위치 정보를 우리가 4개씩 지금 현재 포고문으로 반복을 한다면은 이렇게 X축 좌표는 똑같겠죠. X 좌표는 이제 똑같겠지만은 이제 Y 좌표 같은 경우에는 한50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30에서 50 정도로 떨어져야만이 저희가 적당히 이제 떨어지는 순서가 그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록들을 적당한 간격으로 맞춰 가지고 아래를 이제 우리가 반복으로 계속 목록만큼 이제 Y 좌표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정의해서 앞에서
우리가 btn으로 정의했던 것을 가져와야겠죠. 가져와서 place를 할 겁니다. 위치 정보를 설정을 할 거고요. x좌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100이라는 위치다 정의하고요. y좌표는 처음에 이제 150 위치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50씩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i를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4번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200, 그 다음에 250, 뭐 3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씩 계속 아래 그 커질 겁니다. 그러면 y좌표가 한 칸씩 한 칸씩 50씩 내려가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한번 동작하는가 볼게요. 자, F5키를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하다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게 CK밸류가 디파인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Not defined, 정의가 안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썼는데 이제 정의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것은 이제 객체입니다. 객체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열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객체들을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사용하기 전에요. 그냥 이제 그냥 변수 하나 사용할 때는 상수나 그런 것들 사용할 때는 위에 굳이 별 그 정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객체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배열 초기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 빔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객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서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4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CK 언더바 BTN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것도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논 그 다음에 곱하기 4로 해가지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F5키를 누르시고 동작이 되는가 볼까요? F5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네 개 지금 현재 과정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목록만 나오도록 지정을 했지만은 이 과정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결제하기 아니면 요 과정에 대해서 뭐 들으면 상세 정보들을 내가 보겠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뒤쪽에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또 계속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저희가 멀티체크 버튼을 만드는 과정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